네, 지금 댓글창에는 또 너무나 쫄깃한 경기 내용이 승부차기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긴장하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골키퍼들에게도 승부차기 룰을 고지해주고 있고요. 울산과 항대의 선축으로 양 팀의 승부차기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울과대 첫 번째 키커는 13번 이진주. 이번 대회 울산과 학대의 최다 득점자입니다. 첫 번째 순서 중요하거든요. 이준조 오른발로 첫 번째부터 막아냈습니다. 성성훈 서라볼 정확한 예측, 완벽한 판단. 처음부터 기선제압하고 있는 성서 설아벌입니다. 첫 번째에 선방하기 쉽지 않거든요. 아, 분명 이진주의 방향 선택은 좋았었는데. 네, 그런데 지금 이진주가 다시 공을 잡고 박스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다시 한번 시도할 것으로 보이죠? 아마 골키퍼가 킥을 차기 이전에 움직였다라는 판단이 나온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찹니다. 이번에는 구석을 정확하게 노렸습니다. 네, 앞서 이진주 선수가 첫 번째 킥을 시도했을 때 성서 서라벌 키퍼가 먼저 발을 뗐다라는 심판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뭐 성서 서라벌 선수에게는 조금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만 또 울산과학대에게는 한숨 돌리게 되는 다행인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진주 성공. 이제 세안대의 첫 번째 키커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하영. 박하영 준비합니다. 왼발로 천천히 깔끔하게 방향을 속입니다. 중앙을 뚫어내는 박하영. 양팀의 첫 번째 키커들 모두 성공시킵니다. 네, 이 상황이었죠. 이진주가 오른발로 공을 차는 순간 성서울 서라벌이 이제 발을 뗐다라는 판정이 나왔던 건데요. 저희가 또 느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심판진의 판단은 골키퍼가 좀 부당한 방법을 썼다. 다시 이준주가 킥을 처리하게 됐고요. 스코어 1대1입니다. 두 번째 키커 이채은. 오른발로 이번에도 이진주와 똑같은 궤적 두 번째로 성공시키는 이채은입니다. 이진주와 이채은 모두 왼쪽 구석을 선택. 알아도 맞기 어려운 곳으로 공을 정확하게 잘 보냈습니다. 이어서 세안대의 두 번째 키커는 주장 변정아입니다. 캡틴의 책임감이 결과로 바뀌어야 되는 순간 휘슬 불립니다. 변정아 오른발로 이번에도 같은 곳 왼쪽 구석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 양팀 키커들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키커까지 모두 성공한 두 팀. 세 번째 키커에게 바톤이 넘겨집니다. 울산과학대 세 번째 주자는 박가연입니다. 팀의 원톱 스트라이커 킥력이 좋은 박가연인데요. 박가연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왼쪽으로 갑니다. 이번에 성서울 서라벌은 오른쪽을 한번 노려봤었는데요. 깔끔하게 방향을 속이면서 왼쪽으로 연속해서 울산과학대 키커들은 왼쪽으로 이 킥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터는 세안대입니다. 이번엔 최연주. 전반전에는 공격수로, 후반전에는 수비수로 활약했던 올라운드 플레이어입니다. 긴장되는 순간 최연주입니다. 예열 중 왼발로
막혔어요. 최현주의 슈팅 막아내는 홍유진입니다. 왼쪽 구석 이번에는 당하지 않았던 홍유진. 천천히 발을 구르면서 침착하게 노려봤었는데요. 완벽한 다이빙, 완벽한 방향 예측. 홍유진이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울산과학대에게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순간이 가까워지고도 있는 거거든요. 네 번째 키커로는 천가람이 준비합니다. 국대 공격수 천가람. 오른발로 정확하게 구석을 노립니다. 페널티킥의 정석, 승부차기의 정석을 보여주는 천가람. 이렇게 되면 세안대의 네 번째 키커인 김도현에게 부담이 더더욱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실축하게 된다면 경기 종료입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김도현. 막아내야 하는 홍유진. 김도현 오른발로 갔어요. 높게 떴습니다. 이대로 경기 종료. 이대로 경기 종료. 울산과학대가 지난 선수권 대회에 이어서 축의연맹전 결승전에 다시 한번 진출합니다. 이 상황에서 홍유진의 선방 결정적이었고요. 화려한 셀레브레이션, 스스로 자축했었던 홍유진 키퍼. 그리고 마지막 김도현의 순간, 높게 뜨고 말았었던 승부차기. 이대로 울산과학대가 지난 선수권 대회 준우승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올해 첫 번째 우승을 향해서 한 걸음을 더 내딛습니다.